어느 마을에 살던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에서 키우던 소가 없어졌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무리 찾아보아도 소는 보이지 않았고 또 소를 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한참 농사를 지어야 할 때인데 소가 없어져 그는 무척 난감하였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답답하여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외양간에 묶어두었던 소가 밤사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소를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농부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점쟁이는 시큰둥하게 듣고 있더니 소를 찾으려면 점심에 먹을 밥을 준비해서 삿갓을 쓰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시오. 죽을 힘을 다해 길을 가다가 똥이 마렵거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아무데서나 똥을 누면서 밥을 먹다 보면 자연히 방법이 생길 것이오. 농부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니 더 기운이 빠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누군가 자기 소를 훔쳐갔다면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웃마을로 가는 고개를 넘어갔을 것 같았습니다. 점쟁이 말은 황당해서 믿기 어려웠지만 소를 찾기 위해선 일단 무슨 일이든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농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점심밥을 준비해 삿갓을 쓰고 길을 떠났습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마구 달려 고개를 겨우 다 넘어갈 때쯤 갑자기 똥이 마렵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넘어 이웃마을과 통하는 길목에 앉아 똥을 싸면서 준비해온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별놈이 다 있네. 밥을 먹으면서 똥을 싸는 놈이 없나? 방 안에서 소를 키우는 놈이 없나? 농부는 그 말을 듣고 태연한 척하며 자신은 갈 길이 바빠 밥을 먹으면서 똥을 싸지만 방에서 소를 키우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신이 직접 본 일이라며 고개 넘어 골짜기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방에서 소를 키운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살다 별일을 다 본다 하고 오는 길인데 오늘은 정말 희한한 일을 많이 본다고 하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그 사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과연 그 집 뒷방에 자기 집 소가 매여 있었고 농부는 자기 소를 찾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